앞으로 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오른쪽 뒷공간 쪽으로 갑니다. 백건자 찾습니다. 여기서 잡아놓고 슈퍼 이청령 20-28성 천대골로 만들어내는 이청령 선수입니다. 1대0 앞서나가는 울산 현대입니다. 자, 1차적으로 강원의 수비 실수가 있었지만은 이거는 이청령 선수의 센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정말 멋진 이 센스, 정말 타고난 축구 능력을 갖고 있는 이청용 선수가 정말 잘 잘라 들어갔고요. 네. 깔끔하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전반 이제 10분으로 가는 상황에서 이청용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지금 수비가 걷어내지 않고 네. 골키퍼에게 백패스하는 상황이었는데 아, 이청용 선수가 정말 센스. 전반에 정말 좋았던 움직임이었는데 그런 만큼 후반에 좀 빠르게 좀 소진이 됐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네. 또 강원은 실점을 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명보 네. 감독은 이제 엄원상을 아직까지도 투입하지 않으면서 가고 있고요. 내려와서 볼을 따내고 넘어지면서 탱클! 괜찮은가요? 자, 한국인 선수와 지금 비슷하게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볼에 대한 경합을 했었는데요. 지금 두 선수 모두 볼만 보고 강한 태클 들어갔는데 네. 왼쪽 종아리 쪽을 만지고 있는 한국영 선수입니다. 일단 이청용 선수가 경고를 받았고요. 한국영 선수도 부상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돌아와서 걱정이 되는데요. 이청용 선수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엄원상 선수가 있기 때문에 강원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네. 없을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자, 이청용 선수가 빠지고 엄원상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자, 황문기 선수가 들어가고 한규용 선수를 일단 뺐습니다. 강원도 선수를 교체를 합니다. 오늘 승리 가져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네, 최영수 감독 아무래도 최영수 감독은 전체적인 어떤 경기력이 울산에게 조금 밀리니까 전반에 우리가 힘을 쏟아서 좀 앞서가는 경기를 만들어보자. 이게 오늘 컨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컨셉대로는 잘 선수들이 구현했습니다. 그러나 네. 전반 초반에 강원 선수의 실수가 실책이 나오면서 그 흐름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한 점은 네. 다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자, 오늘 경기도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재미있는 얘기거리가 많은데요. 잠시 뒤에 리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